진례꽃 폭풍예보 검은 구름이 두만강을 뒤덮고 있음 즉시 그를 지원할 것 금강서 왜 이렇게 늦었어요? 바쁜 일이 있었어. 어서 저녁을 먹고 왔어. 그래도 오늘은 좀 푹 자야겠어. 그런데 미군 CRC에서 상교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왜? 모르겠어요. 꼭 만나겠대요. 알겠어. 중장각하, 8군 사령부 방첩대에서 왔습니다. 안서. 그래. 나를 만나자는 목적은 뭐요? 중장님과 친근한 사이인 방무중령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알고 싶어 왔습니다. 무슨 문제요? 우리는 지난 크리스마스에 한 공산군 연락원이 자문 송토에 나타난다는 투서를 받았습니다. 전투 끝에 연락원은 피살되었지요. 한국 육군 특무대에서는 그자가 중장님의 휴하에 있던 병기장교 리동원 소령이라는 걸 알려왔습니다. 혹시 기억에 있는지요? 모르겠어. 우리가 알아낸 데 의하면 그리동원 소령은 방무중령의 집에 자주 드나들던 자입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방무중령의 아내는 중장님이 그의 집에서 리동원 소령과 만난 일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빠진 소리. 이것이 그에 대한 신문조서입니다. 이건 중상이요. 이제 방무중령을 체포하면 모든 것이 다 해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가 벌써 오래전부터 김창룡 특무대장과 손잡고 있으며 또 그에게 가장 충실한 첩자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중장각하에게 접근하는 그의 목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어젯밤 전선으로 도주했습니다. 방향은 영평만 일대입니다. 그가 전선을 넘어간다면 문제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지요. 그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전선 지구에서 그에 대한 수색명령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생각해봅시다. 당신들의 임무는 대표단과 함께 동행하는 이 영국 기자를 처단하는 것이요. 대표단은 내일 아침 영평읍에 도착하게 돼요. 아, 조끼는 오는 도중에 없이 치우는 것이요. 중령님, 영국 사람에게 손을 대다가 혹시 말씀이라도... 야, 임마! 잠 자꾸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다, 응?
나라의 안녕을 위하는 일이야. 정혁수요? 예. 300m 안에서 목표물을 쏘아눕힐 수 있어? 물론이죠. 좋았어. 당신은 이 정보관과 함께 행동하시오. 아,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걱정할 건 없어. 자, 돌아 들어가시오. 실수하진 않겠지? 염려 마오. 모두 난다긴다 하는 자들이니까. 좋네. 일이 제대로 되면 저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게. 이 비밀이 누구에게 세워 들어가도 안 되니까. 매부. 그 신재선 중장한테 사실대로 고발하는 게 어떻소? 어? 안 되네. 그렇게 하기에는 때가 늦었어. 신중장은 내가 여기 온 것도 모르고 있네. 내가 잘못되는 날엔 자네도 무사치 못해. 그건 나도 아오. 여기 부대놈들도 내가 매부 덕에 승급한다고 배가 아파하고 있는데 매부가 잘못되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요. 그까짓가 해제깁시다. 오늘의 대표단은 미 1군단 지휘소가 있는 의정부를 거쳐서 영년방 1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전선 서부를 돌아보고 지금 영평면으로 오는 길이었다. 야, 똑똑히 보라고. 두 번째 검은 포대의 앞좌석에 탔어. 예, 보입니다. 이거 영국 사람도 해제기 할까 보군요. 제껴라. 천당에 가라고 해. 네, 애님이 저기다. 사장님,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박모가 영평면으로 갔어요. 거긴 위험해요. 진정제. 자, 어서 드십시오. 갑시다. 중장 각하의 지시를 받았소? 예. 지금 곧 서울로 되돌아가서 이 편지를 각하에게 전하시오. 시간이 급하오.
알았습니다, 선생님. 네. 대표단 기습 사건에 대한 다른 정보는 없는가? 계속 수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그곳에서 연락장교가 이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 유림 씨가 보낸 거랍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 앞에서 중장각하가 주의하는 육군의 위신을 떨어뜨리려는 김창룡 특무대의 소행인 것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습격자들 속에 방무가 끼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건 현장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장님. 김창룡은 어제 신재선의 비밀 편지에 대하여 이승만에게 보고하였다. 미친 듯이 격분한 이승만은 그에게 당장 미국에 있는 신재선의 보호자들이 어떤 인물들인가 하는 것을 알아내라고 지시하였다.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는 김창룡의 초청을 받은 신재선은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러나 김창룡의 촉수가 자기들의 내부에까지 깊이 뻗쳐오고 있는데 커다란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신재선은 이 기회에 직접 그의 동향을 타진해보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신재선은 오늘 그와 점심을 같이 나누려고 이 요정으로 왔다. 드십시오. 정무대에서는 이번 영국 대표단 기습 사건으로 해서 중장각하께 매우 커다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염려해줘서 고맙소만.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의 배후 관계를 충분히 조사했소. 그렇다면 우리로서도 대단히 기쁜 일이군요. 하긴 중장님께서 어련하시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대표단과의 사업을 담당하라고 권고했지만 저는 사양했습니다. 우린 중장님의 육군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소. 난 당신을 언제나 사리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소. 감사합니다. 나 역시 중장님을 분별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드십시오. 당신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냥 첩보 사업을 할 생각이요? 글쎄요. 중장님의 생각엔 어떨런지. 우리 육군은 당신을 한국의 샬로크 홈스라고 부르고 있어. 아닙니다. 난 이젠 남의 뒤를 캐고 체포하고 처형하는 일엔 실증이 났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고 싶소? 난 그저 평범한 아버지로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제주도나 진도에 자그마한 귤밭이나 하나 사서 아침이면 아이들과 함께 산보도 하고 저녁이면 애들에게 옛 얘기도 해주고 어떻습니까, 중장님? 마치 향토시인 같구만. 부럽소, 준장. 난 아마 그렇게 되지 못할 거예요. 중장님이야 그래서는 안 되지요. 군이 그걸 용서치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친구로서 저희 집을 방문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소. 꼭 가지. 중장님에겐 친구들이 많겠지요? 인간에게서 친구란 가장 큰 재산이요. 나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많소. 그러나 그것이 당신과 친교를 맺는 데 방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아, 그야 물론. 참, 윌튼 퍼슨즈 소장을 아십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군사고문 말이요? 예. 개인적인 면식은 없었소만 동창생 친구들로부터 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 친구들은 덕을 보았겠군요. 뭘 말이요? 대통령의 군사고문과 가까운 사이니까 지금쯤은 모두 한자리 했을 게 아닙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나의 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크구만, 중장.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장님.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오해하는 법이 없어. 어서 드시오. 중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들겠습니다. 고맙소. 우리는 그가 김창룡 특무대장의 첩자라는 것도 알고 있지. 아내 박모와 김창룡이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눈치챈 것이 없나? 글쎄요. 있나? 가깝다기보다 서로 마주앉아 뭔가 얘기하는 걸 몇 번 봤습니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가? 그렇지만 설마? 설마가 뭔가? 그 사이에 우리는 김창룡이한테서 타격을 받았단 말이야. 중장각하,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뭔가 짚이는 게 있습니다. 뭔데? 전 사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고 또 확실한 출처를 몰라서 여직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실은 며칠 전에 특무대장 책상 위에서 중장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사본을 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자가 미국에 있는 내 친구들 알아내려고 애썼군. 박무. 양다리치기를 했단 말이지. 진영군. 즉시 우리 사람들 파견하여 박무를 체포하게. 영평면 일대에 있을 걸세. 네. CIC와 특무대 빼앗기지 말고 은밀히 끌어오도록 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넨 올 밤 중으로 그의 가족들 조용히 없애치우라고. 증인으로 될 놈들은 모조리 쏴 죽여야 돼. 알겠나? 알겠습니다. 중장각하. 긴급 경고입니다, 대전님. 뭐요? 영국 대표단에 대한 기습사건에 박무가 참가했다는 보고가 입수됐습니다. 그는 지금 영평지구의 잠복에 있습니다.
Is it true? 그게 정말이요? Yes, sir. 예. 그리고 신재선의 승급 축하인이 있은 날 그가 이혼해 도중 자기 방에서 유림과 밀담을 했다는 자료도 들어왔습니다. 얼마 동안? About 15 minutes. 약 15분 동안입니다. You are dismissed. 돌아들 가시오. 어서. Continue. 감시를 계속하시오. Understand? 알겠소? Yes, sir. 알았습니다. Would you still take my parents? 이젠 방무에 대한 나의 추리를 반대하지 않겠지? I will go on attacking such methodology. 그런 추리 방법에 대해선 앞으로도 반대할 거예요. 정말 그때의 모욕을 느꼈습니까? 아니면 연극을 놀았는가요? 정말 날 배우러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런 멸시를 받고도 마틴 데이 만세를 부르는 상어 같은 인간으로 생각했는가요? 아, 그럴 리가 있습니까? Goodbye. Goodbye. 어서 두십시오. 난 여왕을 잡아먹겠습니다. 그건 안 될까요? 자. 경기가 좋습니까, 부인? 어서 오세요. 혹시 이 다방에 상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남중국산 녹차가 있는데요. 간만 마땅하다면야 왜 필요 없겠어요? 그거야 서로 흥정을 해봐야죠. 지금 시간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저기... 아, 그건 안 됩니다. 한 번만 물읍시다. 그건 안 된다는데도요.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저선 사람은 오랜 소설가인데 외국인은 잘 모르겠어요. 매일 같은 시각에 와서 저렇게 신경이질을 하는군요. 예. 저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수경 씨, 전 유림동무의 연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그럼... 진정하십시오. 말씀하세요. 그는 지금 전선에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오셨댔어요. 예. 절대로 급히 연계를 취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요? 참 반갑습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예. 상처도 다 아물고 잘 있습니다. 네. 다행이군요. 이자는 수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파견된 마틴의 특무다. 마틴은 유림과 수경과의 관계를 확인한 후에 자기의 수사선을 차단하고 있는 순이의 정체를 밝혀낼 목적으로 제일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수경을
자기의 공작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저자의 가방 안에는 지금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공작 경험이 어린 수경은 유림의 전우를 만났다는 기쁨에 취하여 그가 당부하던 접선암호를 물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수경은 실수하였다. 잠깐씩 나겠습니다. 왜? 네. 벨리요? I'm not the Madonna. 나 지금 마돈나에 있어. 행패가 도착하면 급히 이곳으로 보내죠. 이젠 항복하시오. 여왕은 상한한테 잡혔습니다. 정말이요. 여왕이 잡히겠는지 상이 잡히겠는지 이제 두고 봐야죠. 김창룡은 워싱턴에 있는 신재선의 친구들을 알아내라고 거듭 전라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 움직이지 말 것. 이제부터 증명서를 검열하겠어요. 외국인들은 건드리지 말아요. 증명서를 봅시다. 고민은 어디서 받았어요? 동대문 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경찰 고민이 교체된 걸 몰랐군요. 응? 주인님. 모두 밖으로 끌어내요. 알았습니다. 야! 빨리 일어나. 빨리! 빨리 나가라 말이야. 이들도 나갑시다. 야! 야! 실례했습니다, 부인. 그러나 우리도 이렇게 내 나라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할 줄도 안답니다. 좋은 일? 난 군인으로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들과 싸우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요? 당신같이 두 손에 피가 묻은 인간들이 감히 누구를 위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부인. 나를?
다방에 들어와 베도벤 5번을 요구하고 신문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우리 사람입니다. 제가 그 여성을 대신해서라도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순이 씨,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It's all right, Mr. 괜찮아요, 루이스 씨. I didn't mind it. 전 슬퍼하지 않아요. Rather, I'm glad. 오히려 나약한 여인이던 그가 그처럼 원수를 증오할 줄 아는 인간으로 자란 것이 기뻐요. I myself like. 전 수경 부인을 사랑합니다. 그 여자는 순이 씨를 몹시 증오하더군요. I know. Someday 언젠가는 she'll come 그도 저를 이해해 줄 때가 오겠죠. Sometimes I come to think 난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당신들이 겪은 이 고통에 대하여 사람들이 추억이나 해주겠는지. Some of us 그럴 수도 있어요. May remain 우리들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법입니다. From the outset, 때문에 우린 누구의 박수를 받으려고 이 길을 택한 것이 아니죠. You are right. 그건 옳습니다. But if the generation did forget us, 그러나 어쨌든 후대들이 우리를 잊어버린다면 we would feel sorry. 그건 분한데요. They won't forget. 그들이야 알게 되겠죠. It doesn't matter.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루이스 씨, 힘들죠? 우리 때문에 너무 걱정 마세요. 당신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요. 순이 씨도, 유림 씨도. 이리 오게. 이게 바로 대표단 숙소네. 유림이 그자는 대표단 단장과 함께 2층에 들 걸세. 물론 침실은 다르겠지. 오늘 밤 12시 30분에 깜쪽같이 습격해야 하네. 아니, 왜 하필 12시 30분이요? 보초교대가 12시에 있겠으니까 30분 후면 순찰장교가 숙소를 돌 것이니 자네가 곧 순찰장교로 가장하고 들어가고. 아까 매번 여기 이래 나보다도 더 밝은데요? 자네 무아들은 이 지점에 매복시켰다가 유병소에서 나오는 순찰장교를 제낀 다음 즉시 숙소 주변에 와서 대기하도록 하게. 경비 역량이 더 증강되지 말아야 하겠는데. 자, 해지기 전에 영평민으로 빨리 들어가야 하네. 예, 알겠어. 유림.
How can the security be like this? 대배단 호의가 이렇게 떨떨하다고요. 여긴 이런 일이 예상사입니다. 아무리 전선 가까운 곳이라고 해도 이럴 수야 있나? 오늘은 이곳에 와서 보고 느낀 모든 체험들로 하여 생각이 복잡해졌다. BBC 방송과 영국 국방부 대변인들이 자유세계와 대영제국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 천사들이라고 그처럼 요란하게 묘사하던 영국의 아들들이 이곳 조선전선에 와서 죽음의 공포와 불안 속에 떨고 있는 것을 그는 자기 눈으로 목격하였다. I still can't forget. 나는 아직도 장진호반 전투에서 전멸당한 영국군 41대대의 운명에 대하여 잊을 수 없습니다. 추위도 영하 40도에 이르렀고 눈보라는 기승을 부렸죠. 2만의 영미군이 하갈루리에서 포위됐습니다. 그때 우리 영국 부대는 미군의 퇴각을 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총알도 떨어졌지요. 수천 명의 부상자들 중에서 미국인들만 먼저 후송됐습니다. 결국 41대대는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지요. 미국은 우리 벗이 아니었습니다. 자넨 뭘 그렇게 생각하나? Well, 난 불쌍한 순환자들인 우리 41대대 병사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혹시 보도할 생각이 아닌가? 예. You'll be going against the government. 정부의 뒤통거 제도에 걸릴 걸세. Notification system. You'll be fined. 자넨 벌금형을 받을 거야. Sir, 그럼 선생님은 우리 영국 사람들이 미국인들의 대포밥으로 이 낯선 타국 광야에서 백골이 되고 흙이 되어 바람에 날려 다니는 것을 보고만 있으렵니까? I don't represent the populace. 난 민중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닐세. 하지만 나 역시 지금 그들이 얘기한 악몽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만. But a reality.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Look. 보십시오. I don't know for what you keep these pictures for. 자넨 무엇 때문에 이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나? I think these pictures will be more useful to you. 나는 한가 기자이지만 I'm correspondent. 정치가인 선생님은 그 사진들을 보수당 정부를 공격하는 데 유리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피하시오.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여보시오. 금강석에게 전해 주시오. 찔레꽃은 임무를 수행하고 여기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지방 인민들에 의하여 안치된 우리의 적후공작원 찔레꽃의 무덤은 지금도 분계선 남쪽 불무산 기슭에 남아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그 밤 이곳에 왔으며 무엇 때문에 희생되었는가를 아는 사람은 아직 없을 것이다. 그때로부터 27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의 영웅적 위훈을 세상에 공개하게 된다. 그도 역시 전쟁 승리를 위하여 적후에서 싸운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당신들은 바보요. 바보! 영국 사람들이 비행장에서 기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오? 한국전쟁은 밑 빠진 독이라고 했단 말이오! 그만큼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도대체 무엇들을 하느라고 대표단이 두 번씩이나 습격을 받게 한 건 말이오?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무엇이라고 하겠소? 당신이 이 책임을 지란 말이오. 이번 일로 하여 우리 육군은 대외사업 권한을 김창녀에게 빼앗겼소. 알겠나? 중장 각하, 제 책임이 큽니다. 헌데 내 사단 전대 정보관인 박무천함이 대표단 숙소를 습격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방무. 중장각하, 박물 체포해 왔습니다. 어디 있나? 지하실에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전 사실 닥쳐! 유다 같은 놈, 내 놈이 우리를 배반하고 무사할 줄 알았는가? 중장님, 전 중장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놈, 누구 앞에서 감히? 김창녀이와 몇 번 만났어? 예. 두 번 만났습니다. 야, 박무! 정말 두 번밖에 안 만났어? 세 번. 세 번 만났습니다. 아이젠하워에게 보낸 편지 사본은 언제 넘겨주었느냐? 그건 나도 모릅니다. 언제 입수했는지 정말 모릅니다. 그럼 김창녀에게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어? 응? 예. 그건 극장에서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내 놈은 듣기만 했단 말이지. 이놈아, 특무대 고위급 장교들에게도 비밀에 붙여온 편지 내용을 김창조이가 유독 내 놈에게만 털어놓았단 말이지. 응? 죽일 놈. 아! 장령이가 리승만의 앞에서 우리 육군의 위신을 떨구자고 내 놈을 시켜 영국 대표단을 습격하라고 했지? 그건 아닙니다. 내가 대표단을 습격하지 않았단 말이냐? 예, 했습니다. 그러나 죽일 놈 같으니. 중장님, 중장님, 제발 절 용서해 주십시오. 난 중장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난 일생 동안 공산주의를 반대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건 누구보다도 중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내가 오유를 범했다면 내 같은 놈을 3년 동안이나 한팔같이 믿어온 것이다. 진영군. 네. 저놈을 총살해버리게. 알았습니다. 야, 일어나.
중장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 저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저 유림입니다. 그자는 공산종편입니다. 대표단과 함께 습격받은 자는 공산분자고 대표단을 습격한 자는 애국자고. 믿어주십시오. 이건 진실입니다. 나도 중장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자 때문입니다. 제발 날 살려주십시오. 난 살고 싶습니다. 비열한 자식. 네가 말하는 바로 그 유림 씨가 너를 폭로했다. 배신자 같은 놈. 지하이시에서는 너를 공산정탐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크라우스 대자가 수표한 네놈에 대한 체포장이다. 이 체포장은 2시간 전에 순이가 신재선에게 보내온 것이다. 신재선은 미국 측의 방문을 빼앗기기 전에 그를 조용히 없애버리기로 결심하였다. 순이는 바로 이것을 노리고 마틴의 부하들에게만 비밀리에 발급된 이 체포장을 비공식적으로 신재선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가족은 잘 있나? 먼저 천당으로 갔네. 예, 이 자식들. 신재선이나 내 놈들도 천당에 갈 날이 오래지 않았다. 스톱! 웨이트 마먼! 넌 다 죄임! 그 사람을 놔두시오! 클라우스 대자의 명령이요. I'm CIC. You are 당신은 CIC 명의로 체포하겠어. 중령. Let's go. 갑시다. 조선에서 돌아간 오늘 대표단은 처칠의 보수당 정부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런던의 항의의 파도는 순식간에 온 세계를 휩쓸었다. 1953년 3월 31일 공화국 정부는 침략자들이 만약 전쟁을 더욱 확대한다면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단호한 반격으로서 그들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줄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그리하여 다음 날 영국 외교부장 이드는 런던 주재 미국 대사 올드리치를 불러 영국은 미국의 전쟁 확대 음모를 일종의 모험으로 생각한다고 언명하였다. 미제는 더는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지상전선 돌파를 포기하고 동서 양해안에 대한 기습상륙작전을 기도하였다. 동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이러한 정세를 미리 간파하시고 대한 방어를 강화하도록 하시는 한편 전체 당 조직들과 당원들에게 당 중앙위원회의 비밀 편지를 보내시어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대를
적의 신공세를 분쇄하기 위한 결사전으로 불러일으키셨다. 그리하여 동촌 해상에서 기습 상륙을 시도하던 미 제16군단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격파되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위력 앞에 절급한 미제 침략자들은 그처럼 요란하게 떠들던 신공세를 포기하고 또다시 판문점으로 기어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점으로 떠나 지금 이 환희에 찬 시각에 나는 동지이며 그리운 부신 동무를 축하하오. 내가 가야 할 조국은 아직도 저 멀리에 있건만 나는 지금 그것을 어느 때보다 심장 가까이에 느끼고 있어. 나의 공작을 위하여 희생된 이름 없는 한 전사의 마지막 미소에서, 가버린 동지들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추억 속에서, 그리고 걸음마다 나의 뒷받침을 하여준 순이의 그 검은 눈동자에서 나는 내 조국을 보고 있어. 단 한순간이나마 동무들과 같이 있고 싶어. 동무는 지금 이곳에서 내가 그리워하는 모든 것, 사랑하는 어머니와 잊을 수 없는 전우들, 그리고 나의 조국을 대신하고 있어. 귀중한 몸, 부디 주의해 주기 바라오. 내일 판문점에서 돌아오면 밤 10시 루이스의 저택에서 동문을 기다리겠소. 같이 우리의 승리를 축하합시다. 요린. 안녕하십니까, 유림 씨. How are you, Captain? 안녕하십니까, 대위님. Anything happened?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I have to ask you to go to. 미안하지만 CIC로 함께 가야겠습니다. Why? 무슨 일로? There may be some matters to be discussed. 글쎄요, 몇 가지 해명할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Let's go. 갑시다.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요?
Well, is it order of the colonel? 클라우스 대장의 명령인가요? Yes. All right. 예. 아르곤, it's too bad. 아르곤, 저 대담은 아무래도 취재 못할까 보네. Oh, sorry. 아니, 그럼 I ask for a favor. 부탁하네. 다음번에 같이 가세요. 혹시 판문점 구경을 영원히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야 두고 봐야지요.